안녕하세요. 서부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성빈 목사입니다. 그리고 가피풀과 SNS에 그림 묵상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나누는 사역 또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선교한국에서 미션 퍼스펙티브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너무나 즐겁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부산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2주 만에 짐을 싸고 필리핀에 가야 했습니다. 싱글이었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니야긴 미안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생기고 두 아이와 함께 필리핀에 가려고 하니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1년이 지났는데 후원교회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후원이 끊긴 것이죠. 가장의 어깨가 이렇게 무거운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고 선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는 아주 훈련을 잘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깜깜한 현실 가운데에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을 보기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신 곳 가운데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늘 청년들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했던 제가 선교지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모습에 제 스스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제 마음의 돌짝밭과 가시밭과 그 모든 것을 일구어 주시고 옥토밭을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었음을 이제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무엇이 시작됩니까? 교회의 핍박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앞장서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흩트기 시작합니다. 잡아다 오게 가두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 공동체 안에 큰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바로 흩어졌습니다. 아마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이랬을 겁니다. 아,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다 도망가니까, 아, 이제 예수님의 복음은 전파되지 않을 거야. 전도자들의 그 삶의 모습들은 다 이제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곳 가운데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외쳐지는 꽹과리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선포되지는 복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요. 표적도 보이고 또한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들이 나음을 경험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 체험되어진 은혜들을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 훈련을 받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각각 선교지에서 선교지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또한 한국 땅 가운데서 다시 재정비하시는 분들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부르신 곳 가운데에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지금 계속 초청하고 계시고 또한 부르신 곳 가운데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생각되어 줍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놓여진 현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어둠 가운데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고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곳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명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 하지만 기억해보면 너무나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바닥을,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 바닥을 보는, 내 인생 가운데에 바닥을 치는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자신있게 선포했던 사람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곳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신뢰하며 부르신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음을 선포하며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선포하고 또한 선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어려움의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이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갔던 이 모든 교회 공동체처럼 저와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서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먹고 사는 현실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미얀마 땅 가운데에 너무나 아픔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얀마 땅도 밟았었고 미얀마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또한 아픔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